안녕하세요. 산으로 둘러 행인방의 행인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지리산이지만 겨울 산행에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지리산 성산대에서 시작하는 노고단과 반야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 산행이라면 성산대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간단한 준비만 하고 출발을 했을 텐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산행이라서 성삼재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먼저 성삼재에서 노고단 고개 방향을 보고 또 반야봉 모습도 보고 천천히 이제 노고단 고개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주변에는 눈이 덮여서 아직 녹지를 않았고 약 3km 정도 되는 노고단 고개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지름길이 아닌 좌측으로 넓은 길 따라서 진행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선교원들이 있었던 휴양소가 자리하고 있고 넓게 난길 따라 올라오면 노고단 대피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고단 대피소를 지나서 이제 약간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면 노고단 고개에 이르고 노고단 고개에서 이제 노고단으로 올라가 봅니다. 노고단으로 가는 길은 데크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걷는 즐거움도 있고 주변으로 좌측 반야봉이 가까이 보이고 데크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노고단 돌탑이 있는 노고단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노고단은 늙은 시어머니, 즉 지리산의 산신인 마고 할매를 뜻하는 말이고요. 삼국시대 신라 화랑들이 여기에서 호연지기를 길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면 아래로 종섭대가 보이고 지리산 주능선의 반야봉 그리고 만복대로 가는 서북능선 등 사방으로 탁 트인 조망을 보고 다시 노고단 고개로 내려와서 이제 반야봉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리산 주능선길인데 사실 노고단에서 인걸령 센터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르내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산책하듯이 즐겁게 편안하게 갈수 있는 곳입니다. 임걸령샘에 오면 꼭 임걸령샘 물을 한번 마셔 보기를 권하고요. 아주 멋진 샘수입니다. 노루목에 올라서면 이제 앞쪽으로 불무장 등이 보이고 또 지나온 노고단에서 온 능선이 보이고 이제 여기서 왼쪽 반야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길 중간쯤에 가다 보면 작은 암봉이 있는데 그 암봉에서 보는 조망이 아주 멋집니다. 제가 반야봉 가면 꼭 보는 곳인데 여기에 서면 지리산 주능선의 토끼봉, 명산봉, 천왕봉도 조망이 되고 지리 주능선의 웅장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이제 반야봉으로 너덜지대와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지리산 반야봉에 서게 됩니다. 겨울 산행이지만 사실 바람이 없으면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가끔씩 바람도 세게 불어서 옷깃을 좀 여미게 하는 그런 반야봉 정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반야봉에서 낙조보다는 일출을 보고 싶었는데 그 일출을 보기 위한 시도가 세 번이 있었는데 세번다 안개와 구름으로 실패를 했던 반야봉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천왕봉도 보이고 노고단도 잘 보이고 그래도 멋진 반야봉의 조망을 보여주는 겨울 산행 반야봉입니다.